안녕하세요. 옷만들이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림빠가 라이브 생방송을 무슨 요일 몇 시쯤에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니까 제 시청자들이 주부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한 12시 그래서 요일은 금요일쯤으로 생각하고 금요일 12시쯤으로 생방송 라이브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옷 만들 때 궁금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라이브 생방송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림빠로, 카카오톡 플러스 림빠로 좀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날 바로 라이브 할 때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바로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에그모드 포인트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추첨하는 거 잘 보세요. 지금 댓글 올려주셨던 분들은 잘 보세요. 자, 7분 추첨 들어가서 만포인트 듯이 에그모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만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자, 7분. 자, 누가 7분이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자 지금 되신 분들은 림빠로 물어봐도 되고 따미방 에그모드 따미방에다가 저 됐다고 얘기해 주시면 바로 만포인트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 바로 요거 자 랩 원피스의 풀 소매의 뭐 랩 원피스 요런 거 굉장히 편하고 만들기도 쉬워요. 만들기도 쉽지만 사이즈가 크게 상관이 없는 거 사이즈가 앞으로 더 살이 찌셔도 돼요. 얘 옷은 왔다 갔다 하면서 품을 조절해서 묶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날씬해 보이면서도 사이즈가 프리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랩 원피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떠볼 건데 패턴은 굉장히 쉬운 패턴이에요. 굉장히 쉬운 패턴인데 포인트가 다트가 이번에는 잡아요. 옆선 다트를 잡을 건데 다트를 잡는 이유가 여기 부분이 잘 보시면 딱 맞게끔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MP라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해볼 거예요. 뜨는 부분을 잡아주면서 MP 분량을 주기 위해서 다트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그거 보시면서 패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매 또 잘라서 훌 만드는 거 풀 소매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기장을 34로 맞춰서 뜨고 자 기장을 34로 맞춰서 뜨고 자 기장을 놓고 뒷중심에 뒷목점을 맞춰주시고 카피 자 지금 랩 원피스는 좀 이렇게 조여서 입기 때문에 좀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유분을 반인치만 줄게요. 자, 여유분을 반인치 줬으니까 나간 만큼 반만 내려볼게요. 4분의 1을 내려서 이렇게 맞춰볼게요. 어깨는 자기 어깨로 갈게요. 자, 이렇게 선을 다시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667788 좀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은 H 똑바로 내려주시고 5544 이렇게 좀 허리가 좀 더 가슴보다 허리 차이가 좀 더 많이 난다 이게 허리가 좀 얇은 편이다 라고 하시면 허리를 반인치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고구로 이렇게 그려 주시는 거예요. 7인치 내린 점이 여기가 허리고 여기가 힙이에요. 7인치 내린 데가 자 7인치 내린 데가 힙인데 힙이 자기 힙보다 한 반인치 정도 여유를 갖고 같이 놔요. 그러니까 자기 힙 그러니까 4분의 힙이죠. 4분의 힙.
그러니까 힙이 5가 36인치예요. 그러면 4분의 힙, 그러니까 9인치를 놓고 반인치 여유 정도를 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저는 지금 5 사이즈를 뜨니까 B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래서 곡자를 써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나는 A라인 밑에가 더 퍼지고 싶다라고 치면은 이 반인치랑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그냥 똑바로 A라인 그려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H식으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난 A라인을 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A라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A라인은 여러분들 정해주는 걸 좋아하죠. 제가 정해드릴게요. 그러면은 허리에 여기 나간 점에서 똑바로 나간 점에서 한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여기 똑바로 내린 점에서 앞으로 3인치에서 4인치를 A라인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반인치 옆으로 파고 이쪽으로는 4분의 1을 내려서 다시 이렇게 목을 예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뒤에 골씨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 선 아니고, 저 이 선으로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뒷판을 끝났고요. 앞판 떠볼게요. 앞판을 뜨실 때는, 앞판 패턴 종이의 끝부분에 놓고, 이쪽을 많이 비워놓으셔야 돼요. 이쪽을. 앞으로 그, 낸단분처럼 길게 나갈 거기 때문에, 얘를 끝으로 얘랑 맞춰서 놓고 밑에 기장은 똑같이 맞출게요. 중심선이 비칠 거예요. 중심선 카피, 허리선 카피. 앞판 패턴 허리에다 갖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허리에다가 맞춰서 놓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트 없는 거, 옆선에 다트 없이 그냥 오버핏, 사이즈가 큰 옷은 다트를 없는데 오늘은 이 다트를 잡을 거예요. 요 다트가 오늘은 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요 다트를 다 잡을 거기 때문에 내리지 않고 똑같이 옆에 맞춰가지고 1인치짜리 다트를 잡을 거예요. 자, 다트도 이제 카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얘도 그러면 반인치 나가고 4분의 1 내려주고 똑바로, 여기 반인치 나간 데를 똑바로 내린 점에서 반인치 2분의 1, 좀 타이트할 거기 때문에 2분의 1 들어와서 뒷판처럼 곡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뒷판하고, 뒷판 곡하고 앞판하고 차이가 1인치가 나요. 왜? 다트를 잡기 위해서 1인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요 1인치짜리 다트를 잡아주는데, 이렇게 1인치짜리 다트를 이렇게 잡아 주실 거예요. BP점까지 갈, 여기에서부터 갈 필요 없으니까 한 4분의 3 정도 뛴 저, 여기서 좀 가서 끝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옆선도 뒷선 똑같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A라인으로 그려 줄게요. 자, 중심이 이게 여기가 중심선이죠. 중심선에서 한 6인치.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게 랩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분량이 또 너무 넘어가면 묶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묶기 위해서 6인치에서 5인치 조금 중심에서 내가 한 요정도에서 묶겠다, 나는 이정도에서 묶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하셔야지 되는데 너무 또 좁으면은 앞에가 벌어져서 힘들 수 있으니까 한 6인치 이상은 되는 게 좀 좋으실 거예요. 5나 66, 그럼 6 조금씩 커지면 될 것 같아요. 자, 6인치를 놓고 아까 반인치 옆으로 갔으니까 얘와 허리에서 묶어줄 거기 때문에 허리랑 딱 연결시켜주는데, 연결시켜주고 잘 봐야 되는 게 목점에서, 라운드에서 목점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게 너무 지금 여기 사진 여기 그림 보시듯이 너무 답답한 것도 그렇고 너무 파지어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적당하게 한 3인치 정도나 2반의 3인치 정도 원하는 그 느낌. 만약에 더 파고 싶다라고 치면은 곡으로 갈 수도 있어요. 곡으로 가실 수도. 자, 조금 더 여기 부분이 좀 답답한 것 같고 이 낸단분 이만큼 6인치를 하는데 조금 더 내리고 싶으면 곡으로 가주시면 돼요. 직으로 가는 거하고
고구로 가는 것도 방법이니까 잘 보시고요. 나는 조금 더 이렇게 고구로 가고 싶다. 언제든지 고구로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직선으로 그냥 여기 딱 깔끔하게 떨어질 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저 직선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끈이 들어갈 거니까 끈 길이는 한 1인치 정도로 끈 길이로 갈게요. 그래서 끈 여기가 끈으로 들어갈 거고 어깨 부분 들어갈 거고 뒷판 어깨 체크해 보시고 자 뒷판 어깨 체크했더니 4와 4분의 3 4와 4분의 3 표시하고 자 이렇게 다시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은 앞판이 끝났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랩 원피스 입으면은 이렇게 갔는데 여기 부분이 여기 랩으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여기 부분이 뜰 수가 있어요. 앞에가 가슴이 큰 사람일수록 가슴이 크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여기 부분이 가슴 때문에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붕 뜨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4분의 1 정도 조금 있다가 MP라는 걸 시킬 거예요. MP를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은 벌려주는데 그 MP를 시키면 여기 부분이 뜨지를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조금 있다가 자를 때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이 옆선 잘 봐봐요. 랩 원피스를 했어. 그러면은 이쪽하고 이쪽이 똑같은 게 딱 있는데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바깥쪽으로 오잖아요. 이 안쪽으로 들어간 애가 끈이 요 구멍으로 통과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멍 위치를 여기가 구멍이 될 거예요. 구멍이 옆선을 좀 있다가 구멍을 만들어 놓고 옆선을 박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봐봐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들어서 안쪽에 여기 구멍을 통과해서 뒤로 나와서 일로 나올 거고 이쪽으로 갔던 애가 돌아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묶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이라는 위치를 꼭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 조금 이따 여기 부분만 안 박을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랩 원피스가 됐고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해 주시는데 목욕 가운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목욕 가운 숄 칼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요 패턴 가지고 가운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숄 칼라 뜨는 부분만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자르고 이제 소매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MP는 뭐냐면 여기 여기를 아까 4분의 1 정도 이렇게 그려준 데를 이렇게 집어주는 거 이렇게 집어주는 거 이렇게 집어서 테이프를 딱 붙여주는 게 여기 MP예요. MP를 한 다음에 보시면 선이 예쁘지 않을 거예요. 선이 예쁘지 않으니까 선을 여기를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신 다음에 오늘은 여기 끝부분 처리를 안단 처리를 할 거예요. 요 안단 공장용은 밑가시 처리를 할 건데 안단을 그려줄 건데 안단을 우리 한 이렇게 6인치로 들어가고 여기 부분은 2인치로 갈게요. 여기 2인치에 6인치로 해서 자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중간이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안단이 될 거예요. 안단 밑가시 같은 말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안단 처리로 이렇게 할 거고 그럼 뒤에 부분도 있어야 돼. 자 뒤에 2인치로 오고 여기는 3인치 라벨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단판이라고 하는데 얘가 조금 있다가 라벨을 이렇게 아니 안단을 이렇게 뒤 안단을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안단이에요. 얘도 뒤 안단. 그 다음에 A라인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A라인과 A라인은 박으면 뾰족 튀어나오니까 자 요 길이가 보시면 허리서부터 여기가 쟀던 19 그럼 여기도 19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직각처럼 이렇게 그리고 곡자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굴려주신 거예요. 여기 잘 보시고 이렇게 그러면은 얘도 딱 똑같이 만난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서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곡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잘라주세요. 항상 패턴은 항상 어딘가 어딘가가 만날 때 꼭 만나는 걸 맞춰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나는 데가 깨끗하게 떨어지는지, 또 만나는 데가 어디 있죠? 어깨 부분. 자, 만나는 데들을 한 번씩 점검해 봐 주세요. 이렇게 어깨와 어깨가 만나는데 딱 맞는지 하고 여기가 예쁘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패턴은 꼭 낫지라고, 패턴은 낫지라고 해서 이런 구멍 위치 조금 있다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낫지 가위가 있으면은 이렇게 낫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낫지를 놔주시면 조금 있다가 재단할 때 표시하기 굉장히 편해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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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거거든요. 그럼 만나는 애들끼리 이렇게 낫지를 놔주시면 조금 있다가 여기도 끈 위치도 여기와 내가 여기를 낫지를 놓으면 조금 있다가 표시하기 굉장히 편해져요. 진동 포맷 뜨기 위해서 진동 둘레 체크할게요. 자, 9인치 나오네요. 8반 나오네요. 포맷 떠볼게요. 오늘 패턴은 여기가 훌이 많이 져 있죠. 자, 훌이 져 있다는 건 뭘까요? 잘라서 벌렸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본 패턴을 먼저 떠야 되기 때문에 기본 패턴을 또 떠볼게요. 자, 기본 패턴 중간 정비에다 선 하나만 그냥 직각을 맞춰서, 여기랑 직각 맞춰서 선 하나만 그리고 품에통을 정의해 볼까요? 자, 원래는 기본으로 뜰 거니까 품에 맞는니까 한 12반 정도, 6반. 자, 소매 패턴은 제가 옷 만들기 정서 원피스 소매 들어가는 거에 설명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모자라다 싶은 분들은 그 영상들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자, 소매통을 6반이니까 641로 이렇게 놓을게요. 이쪽을 여기를 641, 그러니까 12반, 12반이니까 여기가 641을 놨어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앞에가 8과 2분의 1이래요. 자, 여기서부터 8과 2분의 1 만나는 데가 여기네요. 그죠? 여기. 자, 여기랑 선을 그려주시고, 자, 3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나가고 얘랑 얘랑은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반. 자, 그때 조금씩은 틀려요. 141 놓을 때고 1반 놓을 때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고 나중에 곡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시켜 주시고, 자, 아물자로 얘랑 여기와 여기 부분을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빼쪽하게 하시는 분인데 여기가 빼쪽하면 안 되고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둥그랗게, 그 다음에 여기는 완만하게, 얘랑 완만하게 이렇게 요 모양 잘 보셔야 돼요. 모양을, 제가 뜬 모양을 잘 보세요. 너무 뾰족하지 않게, 여기가 뾰족하지가 않잖아요. 여기가 둥그러워야 되잖아요. 여기가 둥글게. 자, 그렇게 놓은 다음에 8반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8반을 이렇게 체크를 해 볼게요. 체크를 해 봤더니 8반 하니까 여기까지가 왔어요. 여기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8반 9 앞판이 더 짧아요. 뒷판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끝까지 안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여기 남으면 돼요. 자, 소매 길이를 한 9인치 정도만 놓을게요. 9인치에서 이렇게 잡을 거기 때문에 소매 9인치를 여기서부터 9인치, 자, 이렇게 9인치를 잡아가지고 또 얘도 이렇게 직각, 이렇게 직각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잘라서 벌릴 거니 그냥 H로 이렇게 똑바로 내릴게요. 이렇게 내릴게요. 자,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자르면 이쪽이 앞판 가지고 떴는데 얘가 뒤에요.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 앞인데, 자, 여기 선 연결해 주시고, 자, 앞이니까 앞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반 표시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1 표시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갔다가 141하고 1반하고 맞추면 이렇게 파지면서 갈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그 다음에 요 곡자로 얘랑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뒷판, 앞판은 이게 주인, 소매는 이 앞에 여기 요 앞에 부분하고
소매하고 맞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소매가 예쁘게 달려요. 예쁘게. 그렇기 때문에 요 모양과 여기가 1반과 1 사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면 이렇게 소매 모양이 이렇게 소매 모양대로 여기를 그려줘서 이렇게 놓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이제 소매 둘레 맞춰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여기와 여기는 만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쟀더니 요렇게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자, 뒷판도 9인치니까 뒷판 9인치도 이렇게 가볼게요. 자, 9인치까지 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요만큼 차이를 자 여러분들 나는 여기를 2세를 잡아가지고 아마 소매편에서 제가 2세를 했는데 2세를 잡아가지고 놓을 수도 있고 아 나는 2세가 여기 훌소매이기 때문에 모양을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딱 맞출 거다 그러면 자 잘 봐요. 분명히 이만큼 차이가 났는데 얘 차이를 줄이는 거예요. 8분의 3이든지 이렇게 여기를 좀 낮추고 소매를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소매 산을 낮추면은 이제는 여기랑 만나는 데가 딱 만날 거예요. 얘를 가운데 부분에 놓고 양쪽으로 2인치씩 이렇게 4인치 이렇게 벌려 볼게요. 얘를 4인치를 제가 벌릴 거거든요. 이렇게. 자, 얘도 4인치로 얘. 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제 선을 자, 이제 카피를 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소매가 좀 어렵다고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단하는 것은 앞판이 이제 원단 폭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단 폭에 따라서 틀릴 텐데 앞판 뜨고 저쪽에도 골시로 뒷판 뜨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나온 안단 부분을 이쪽에서 길게 안단도 길니까 안단 부분하고 뒷목 부분의 안단도 떠야 되고 끈감도 있어요. 끈감도 한쪽에서 끈감도 두 개 정도 만들어셔야 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하는 모습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이렇게 앞판을 먼저 놔주시고 이쪽 부분에는 밑가시 안단 부분을 여기서 자를 거예요. 여기 길게 자를 거고 자 뒷부분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투매는 밑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뒷밑가시 안단은 한 여기에서 뽑아볼게요. 자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안단을 이렇게 카피를 할게요. 자 이렇게 안단 아까 낮게 놓은 걸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끈감 1인치로 할 거기 때문에 1인치 2에다가 시접 반인치로 해가지고
자를게요. 끈 길이는 저는 일단은 한복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한복 해서 두 개로 한쪽하고 한쪽을 해서 만들 건데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한번 둘러보고 원하는 길이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도 다 재단하셨죠? 그럼 미싱을 볼 건데, 미싱은 먼저 다트 받고, 옆선 받고, 어깨 받고, 소매 달면 끝이에요. 근데 옆선을 박을 때, 보시면, 끈이 이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옆선, 왼쪽 구멍을 이렇게 뚫는 부분이 있어요. 구멍을 뚫어서 지금 저는 여기 스티치로 고정을 안 해놨는데 구멍이 시접이 빠지지 않도록 스티치로 고정을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싱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안단 넣어서 뭐 소매 달고 밑단 말아박고 소매 말아박는 거 이런 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면서 봉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트를 박으셨으면은 이제 앞판하고 뒷판하고 연결할 건데 자, 왼쪽 부분 왼쪽으로 들어가는 N은 이만큼 부분을 박지 말아야지 돼요. 트인 부분. 자, 여기 쭉 오시다 보면 여기 부분, 여기 낫지 넣었는데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니까 대박음. 그리고 끊고 띄고 여기서부터 다시 대박음 하고 쭉 박을게요. 다 박고 난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여기 부분이 구멍이 뚫리죠. 이렇게 구멍이 뚫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끈이 빠지게끔 하기 위해서. 자, 안단 앞판하고 뒷판하고 연결할게요. 자, 이제 안단하고 몸판하고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뒷목 중심서부터 안단도 뒷목 중심서부터 이렇게 한쪽 먼저 받고 한쪽 받고 이렇게요. 끈을 여기 아까 끈 안으로 들어가는 여기 맞힌 데다가 끈을 놓고 자, 밑에도 이렇게 안단을 여기까지 박을게요. 소매 옆선을 먼저 박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매 밑단을 먼저 미리 달기 전에 말아 박아줄게요. 자, 이렇게 말아 박아 주시면 소매는 한번 이렇게 하나 해 놓고 대충 이제 맞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판에 낫지들이 있는 거 이렇게 맞아야지 되겠죠? 앞판에 낫지들이 있는 데랑 얘랑 쫙쫙 이렇게 해서 맞췄더니
아, 위치가 잘 맞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랩 원피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잘 따라오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옷만들기 정석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이제 껌일 거예요. 아니라고요? 저만 껌인가요? 자, 여러분들도 껌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열심히 숙제 하셔야죠. 자, 숙제 꼭 올려주시고요. 여기 숙제를 따미방에 숙제 올려주시고 기부금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숙제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만날까요? 안녕!가운을 만드는 때이 패턴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카라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 점에서 1인치 이렇게 나온 점하고 요 끝에, 근데 끝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곡자로 여기 목에서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굴려 주시는 거야. 그리고 뒷부분, 여기서 뒷목, 여기를 뒷목을 나가시는 거예요. 뒷목을 나갔더니 뭐 3반이다 이렇게 나가신 다음에 직각을 맞춰서 여기를 한 4인치 정도 나갈게요. 여기서 4인치 정도 나가고, 자, 직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얘랑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여기가 납작해지니까 여기 부분을 곡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넘겨서 얘도 곡으로 두 번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쇼컬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여기 부분은 1인치 정도 원에서 나간 다음에 얘가 접는 선이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서 넣고 여기랑 곡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랑 직각을 맞추고 여기도 직각에서 4인치를 나가고 직각 맞춰서 여기 부분, 그러니까 이 중심선 아까 그렸던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카라 넓이니까 이거는 더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돼요. 저는 4인치 정도를 여기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연결해서 놨는데 얘랑 얘랑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너무 납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으로 한번 그리고 또 여기를 또 곡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굴려서 들어가면은 패턴 자체가 이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라를 이렇게 제꼈을 때 숄칼라가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가운 같은 데에는 아웃포켓 여기다가 허리에서부터 한 3인치 정도나 이렇게 내린 데서 아웃포켓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한 6인치, 뭐 7인치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가운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뜨시면은 이게 숄 칼라죠? 숄 칼라 이렇게 뜨시면 될 겁니다.